이근이요. 이근 아저씨 근황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이근 아저씨 근황이 저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는 좀 안 좋게 됐었어요. 예. 어. 목적은 목적이고, 그때 어떻게 끝났죠? 목적은 목적이고, 방식은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건 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좋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안 좋아요? 민심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것 같아요. 이근 쳐볼게요. 오, 잠깐만. 근데 코카페에서는 민심 개조원 키우키우. 아, 맞아요? 이 기사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 한국인 우크라 의용병 일부 전선에 배치. 이근은 아직 투입 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뭐 이근 가가 유튜브 각 잡으려고 생쇼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자신의 유튜브가 그러니까 그 열은 두 가지예요. 이근이 저 예전에 이제 군인 생활 열심히 했고 또 오래 했고 또 그런 작전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됐었던 전문가다 보니 이런 데 투입돼서 자기가 이제 좀 저 이런 그 세계사의 어떤 그런 비극에 있어서 좀 발벗고 나서서 법보다도 일단은 자신의 어떤 그 용맹함 이런 것들이 먼저였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우크라 가서 도와준다. 아, 멋지다, 이근. 이런 이제 그게 있고, 다른 한편은 이제 그런 거죠. 저거 다 개지랄이야. 어, 가가지고, 야, 불법이라는데 그걸 어쨌건 우리나라 법을 어기고 가가지고 법을 무시해? 법을 무시하고 가가지고 우크라를 도와준다고? 어? 그거 자기 유튜브 각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진짜 나쁜 사람이네? 뭐 이러면서, 예, 이게 다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안 좋았던 게 이제 이런 그 기사가 나면서 투입 전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근황이 올라온 거죠. 이근 대위 근황. 제가 우크라이나 입국한 이후에 제 거취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혼동이 난무했습니다. 상황을 공유해 드릴게요. 사진 찍으려고 자세 취한 건 맞겠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가지고 특수작전팀을 구성하고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임무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추측을 삼가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 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직접적인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국제군단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걸 보고 또 이제 까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야, 전시 상황인데, 어, 지 말 맞대나, 저기서, 어, 인스타 올릴 시간이 있나? 이러면서, 예. 근데 저는 그렇게 까는 부류들은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TAEN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유사 수컷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거북유방단 새끼들. 네.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 개병신 새끼들이 그저 인터넷에서 대법관이야 씨벌놈들이 지들이 아 이거는 이근이 잘못했지 야 대한민국법을 어기고 말이야 야 저기 가서 지금 전시 상황인데 인스타 올리고 저지랄할 시간이 있나? 꼬일 대로 꼬인 거지 예 유사 수컷 새끼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까는 인간들은 그런 새끼들이라 생각을 해요. 예. 우크라이나 한국 의용군 GPS 노출 논란 도입. 전나 먹어서 지금은 영상 내려감.
젤렌스키도 트위터한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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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가련들. 할 말이 많은데 자기 생각을 이렇게 쓰질 못하고 그냥 아 모르겠다 크크크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댓글이 달린 거죠. 모르겠다 씨 뭐가 모른다는 거임. 이 정도면 이약 물고 모르는 척이지. 시비 걸지 마세요. 뭐가 모르겠다는 건데. 야 말해봐. 너 왜 비아냥거려? 두 가지 모르겠다가 존재할 듯. 주작이다와 한 곡 덜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둘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근데요 이 모르겠다 크크 점점의 의미는요 예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저거는 뭔 말이냐면 예 그냥 까고 싶은 거야. 야 굳이 법까지 엮어가면서 저렇게 개 어그로를 끌어가면서 저렇게 어? 하고 싶을까? 아유 참 어? 유난 떤다 이근 이렇게 하면서 꼬일 대로 꼬인 새낀 거지. 예 감당은 이근이 혼자 하는 건데 난 님이 모르고 알아서 의대 쓰는지 웃기긴 함. 모르겠다는 댓글을 달린 거 봐라. 이근이 만일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갔다면 나도 응원하겠다. 그냥 조용히 가서 중간에 뉴스에서 이근 관련 뉴스 나오면 모르는데 누가 봐도 가장 요란하게 갔다 갔다. 아따 씨발 대한민국 불편하구만 젖 같은 거. 어? 갈 때도 그럼 이근 아저씨가 그러면은 총 들고 개새끼야 그냥 어? 야 어? 어? 나 저기 어? 살금살금 가야겠다. 어? 저 우크라이나 표 그 비행기 표 주세요. 살금살금 이러고 어? 이러고 가야겠다? 이게 맞냐 이 개새끼야? 저런 개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와 어떻게 갈 때 조용조용히가 이 병신 씨발라마 나 갈 때 간다고 얘기를 하고 직업이 유튜버인데 씨발라마. 아니 저런 개새끼들이 난 문제라고 생각해. 와 저 대한민국의 꼬인 새끼들 너무 많은 것 같아. 어? 아 바지 입을게요 죄송합니다. 예. 야 바지 좀 갖고 와. 어. 바지 좀 갖고 와. 알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야 바지 갖고 와. 아니 진짜로.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예 저 자다 있나 하고 바로 컴퓨터도 안 된 거라서. 외국은커녕 집에서 움직이기도 귀찮아서 일도 안 하는 백수 새끼들이 존나 깨어 있는 척 함. 그러니까 저런 데서 자신의 사명감과 자신의 어떤 철학이 나오고 그냥 어? 지원하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켜서 인증해 주시면 안 되나? 알았으니 일단 바지 입고 이야기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와 씨발 순간 겹쳐 보였다 주원아. 예. 야 진짜 꼬인 새끼들 많다. 이근이 만일 아무 소리 소문 없이 나갔으면 나도 응원하겠다 이거야. 네 응원 바라고 나간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곰부리 씨발 새끼야. 그냥 조용히 중간에 뉴스에서 이근 관련 뉴스 나오면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가장 요란하게 나갔다. 어? 불합리한 전쟁이라도 총으로 사람 쏴서 죽이러 가겠다고 홍보하고 법 위반했는데 뭘 이근을 옹호하고 그러는 거야? 야 요란하게 갔대. 아 진짜 그래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뭐 강퇴시키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어 얘만 해도 생각이 있는 거지. 응원은 안 해. 법을 어겼으니까. 요란은 기자들이 떨었고 이근은 글 하나 적고 갔는데 요란 떨었다는 애들은 뭐냐? 꼬일 대로 꼬인 거지 그냥. 아, 저게 싫은 거야. 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까지 막 응원하거나 솔직히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이야 멋있다. 우리나라 그 대표로 가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구나. 근데 뭐
나라들끼리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가 또 있고 나라들끼리 어떤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생각도 저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도 맞는 거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예, 저도 뭐 이근을 막 그렇게 막 응원하거나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저 이근이 나갔다 그래서 애국심 불타오르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꼬여서 저렇게까지 깔 필요가 있을 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럼 그 정도예요. 예, 여러분들이 딱 생각한 딱그 정도. 예, 뭔 느낌인지 알 거야. 그 대부분이 아마 나와 같을 거라고 봐요. 예. 아, 네, 재밌네요. 예, 또 재밌는 토픽 없나요? 또 제가 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알고 계시네. 예, 이런 인터넷에 이제 있는, 예, 이런 그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아이고, 초보 사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위치 노출? 그게 뭐예요? 라이프는 뭔지 모르지? KBS 너도 연애하느라 몰랐구나. 의용군 좌표 이거 뭐 같은데요? KBS. KBS 의용군 좌표 영상, 빤스런. 아, 우리 맨조님이. 살다가 이제 남. 아, 우리 맨조님이. 예, 참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엄격풍이에요, 엄격풍. 예, 재밌는 저 짤방을 누가 만들어줬더라고, 움짤을. 이거 만들어주신 분 제가 치킨 한 마리 드리고 싶은데, 예. 이거 왜 지우셨어요? 아, 우리 또 화살촉. 화살촉 어서 오고. 근데 여러분들 KBS 이거는요, 뭐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간단하게 방송국놈들이 뭐 그렇지 뭐, 개새끼들. 예. 그죠? 그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별로 끌리는 그런 적이는 아니네요. 예. 가게 오픈식 날 노래 단가 좀. 네. 가게 오픈식 날에 노래하는 거 단가요? 초보 사원님, 대외적으로 제 어떤 단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다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 위에다 공지로 띄워드릴게요. 네. 개인적인 문의는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주시면 돼요. GPS 네. 위치 추적하고 뉴스에 보도한 이응이은. 아, 우리 초보 사원님, 예, 응 꺼져라고 하시는데 꺼져야 될 사람은 너 같은데, 어? 간만에 뭐 숙제 하나 들어오나 했더니 씨발놈이, 하하하, 안 그래도 지금 공방 단가 존나 후려쳐져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씨발놈이,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 저게 사람 죽이는 눈깔이야. 예. 다음 달에 연락 줄게 하시는데, 까 잡서. 까 잡서. 이미 삐졌어. 안 해, 개새끼야. 뭐예요? 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이요? 누가 계곡에 사람을 죽였어요? 예, 공기수배 얼굴 나옵니다. 이게 뭐죠? 그 아래서 예전에 나왔던 그그어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죽인 두 명의 용의자군요. 네. 이거 예전에 나 다뤘던 것 같은데? 다뤘었어요. 그지? 네. 그 뭐 빠지 뭐 이런 데 가갖고 맞아요, 맞아요. 남편 안경 쓰고 모자 썼던 그 사람 죽여버렸구나. 이 둘이 확실한 용의자라 그러는구나. 뭔가 가다가 잡혔나봐요 수사에. 수용 못하는 사람 데려가가지고 관상은 뭐다? 과학이다. 또 시작됐다. 어떻게든지 관상. 관상충돌이 난 제일 역겨워요. 내 일할 줄 알았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이 지랄하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뭐 기찻길에서 이렇게 저 소년이 위험 상황에 있었는데 들고 뛰쳐갖고 소년 구하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고 막 약간 그런 의인이었어 봐. 그러면은 야 눈물 채팅창에 눈물 도배하면서 야 역시 역시 대한민국 살만한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저분들 너무 안타깝다. 이 지랄한다니까 개새끼들. 예. 그놈의 관상이 뭔지. 아이고. 그리고 몽따주들 범죄자 몽따주랑 의인 몽따주랑 막 섞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만들어 놓잖아? 누가 범죄자고 누가 의인인지 맞춰보시오. 못 맞춰 이 개새끼들. 어? 그런 사람들이 뭔 놈의 뭔 관상이 어쩌고저쩌고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있어. 유사과학 관상 풍수질이 그래 유사과학 생긴 것 같다.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네, 나 이거 봤어요. 근데 한 새끼 제가 지금 정말 패드립 참고 있다가 패드립 쳐버렸어요. 예. 얌이 없냐고 제가 저 패드립 쳐버렸는데 그냥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상마미 닮음 이렇게 썼는데 너무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새끼 강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새끼 썼던 글이랑 댓글 싹 다 지워버렸어 카페 내에서. 예. 네. 아, 난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면허급으로 진짜 개념 없다.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 나왔었구나. 야 레전드인데 인연? 야 오늘은 대가리에 뭔 계란 초밥을 올려놨냐? 아 조...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18년 바로 박아줄게.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에이. 완전 씨 이내 어렸을 때부터 눈 찢어진 거 봐 몽골 후예면. 아이 눈 찢었다 아이 사람 얼굴 같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자 고정하시고요. 예 그거 저는 그게 더 저기던데 9호선 뚝딱녀. 예 9호선 뚝딱녀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건 단톡에 올라가고 카페에 안 올라왔었구나. 9호선 뚝딱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올라왔었는데 잠시만요. 아니야 9호선이라 검색하니까 안 나오던데? 지하철이라 검색하면 나와. 아 지하철. 아 또 결혼의 식탐은 그래도 받는다. 지하철. 예. 이건 그냥 저기다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예. 9호선 폭행녀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기사가 뜨더라고요. 네. 예, 검찰에 송치가 됐다 그러고. 얼굴이 이게 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참 그 댓글들이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댓글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내가 그거를 그냥 저기 캡처를 해놓을, 그거 해놓을 걸 그랬네. 너무 네이버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많이 본 기사 중에 아마 랄프야 좀 찾을 수 있을까? 뷰수 가장 높은 거? 거기에 나오는 그 댓글들이 너무 그거더라고. 마음이 아파? 아차 싶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있어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본 기사냐? 어, 거기에서 내가 봤던 거 같거든? 시형 되고 나서부터 뭔가 저런 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자, 요 기사였던 것 같은데 살짝 밀린 것 같아요. 순 공감순 이런 걸로. 뭔 내용이냐면은 그거야. 왜 이제 남자들이 안 도와주는지 알겠지?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얼굴이 나오고 대외적으로 이게 유명해지고 이게 떡밥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속 시원한 결과가 나왔지. 그게 아니었어 봐라. 아마 여자가 남자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그랬으면은 정말 고구마 엔딩이었을걸? 이러면서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 왜 우리 남자들이 이제 안 도와준지 이제 알겠니? 이러면서 이 사건도 이렇게 풀린 것도 미스테리다. 원래는 이렇게 끝날 사건이 아니었다. 유명해졌기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라고. 근데 저 여자 이번이 처음 아니라더라. 그리고 이상한 건 경찰에서도 저 여자 사는 곳을 특정 못한다고 한. 그래서 조선족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저런 일 있으면 오히려 주변에서 영상이라도 남겨주면 땡큐지. 그리고 좀 사이다 엔딩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남자분도 어찌됐건 이 여자분의 얼굴을 밀쳤잖아. 주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주먹으로 가격한 게 아니라 밀었어, 확실한 거는. 근데 이것도 쌍방이나 정당 방위에 해당이 되므로 이 남자분이 주먹으로 밀친 것에 대한 법 그 죄질을 뭐 따지거나 묻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예. 정당방위로 끝났다. 예. 이렇게 사이다 엔딩이 나오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나라지. 이게 옳게 된 사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결과에 희망을 갖게 되는 그 정도로 시발 이 5년 동안 이 문정권에서. 아, 나 지금 너무 정치적인 발언인가? 근데 너무 씨발 솔직히 이번 정권 갈라치기 좆됐어.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지역 간에 얼마나 심했어. 이번 정권에 진짜 갈라치기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씨발년 바로 쑤셔 박아줄게. 게다가 이 개같은 년, 저 내가 올린 그 내 거 풀 영상 조회수 좀 올라가고 하니까 이 개같은 년이 저 씨발 자기 얼굴 나왔다고 영상 내려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한 거 알아? 싸가지 없는 년. 그런 건 존나 빨리 하네, 개같은 년. 예. 지 얼굴 나왔다고 유튜브에다가 삭제 요청했어. 그래서 우리는 모자이크를 했지. 개 같은 년아. 네 얼굴 모자이크 안 된 거 존나 유튜브에 많아.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년아. 아무리 못 배워 처먹고 아무리 네 기분이 더러워도 그렇지. 씨발 폭력을 갖다가 휴대폰 그 모서리그로 제대로 안 찍히니까 휴대폰이 나갈 것 같으니까 휴대폰 제대로 꽉 잡아갖고 다시 한번 머리 찍어가지고 피나게까지 했더만. 살인미수야 이 개 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년. 예. 내 팬이라고요? 죄송 제 팬 아니고요. 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저걸로 뭐 돈 벌지 않았어요. 그 노딱이 걸렸기 때문에. 황당한 시위 벌려. 예, 노딱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성당.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여러분 너무 짜증나게 똥마렵잖아요. 여러분들 아니겠지. 여러분들이 너무 짜증나게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똥이 또 마렵지 않습니까? 예? 왜 똥마렵게 하세요? 아 정말. 생각이 감사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초반에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저렇게 해서 알려져서 코트 방송에 나와서 코트가 이슈로 다루고 욕짓거리 하고 저거 다뤄가지고 이제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조회수가 많아져서 저걸로 이제 나한테 수익을 안겨다 줬으니까 그것이 이제 통큰 팬가입이다. 어유 멋지다 정말. 네 정말 멋지다. 예. 아이고, 내가 정말 이런 억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다니. 예, 정말 참담하네요.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러분들이랑 또 예 푸닥거리 할 생각 하니까 예 정말 기분이가 좋네요. 예. 먹을 게 없어서 액화질소 처먹냐. 좋아 죽네. 돈 쌀 거면 랄프랑 흠이 조이스하게 해. 줘. 예, 좋아 죽네요 정말. 예. 아, 그럴까요? 우리 자라와 소금쟁이. 하지 말고 응가 싸고 올 거야 말 거야. 애매해, 애매해서 빨리 싸고 올게요 최대한. 예. 자라야, 소금쟁이야. 똥 의자 가지고 10초 안에 앉아. 민기적거리지 마라. 민기적거리지 마라. 예. 채팅창 멀뚱멀뚱 보면서. 예. 아니요? 뭐예요? 어쨌는데요? 저쨌는데요? 단답하지 마라. 그냥 너네끼리 토킹을 좀 해봐라. 코트의 매니저라면 코트 같이 이렇게 어? 토킹에 그게 있어야지. 안 그러니? 그렇죠. 소금쟁이야? 그런 스킬이 있어야죠. 그래 소금쟁이야. 너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소금쟁이야. 멀쩡합니다. 지랄하지 마. 나 저기서 아까 내가 너 조는 거 봤어 임마. 안 졸았어 이제. 졸았어요. 안 졸았.. 왜 그러세요 진짜. 너 졸았어요. 진짜 여기 있는데 나 이러고 있다가 방송 시간 10분 전인데 나 이렇게 노래 고를 거 노래 틀을 거 찾고 있었는데 너 옆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10분 전에 밖에 나갔다. 어떻게 졸아요? 야! 머리 자르자 그게 뭐냐? 야, 너 조냐? 안 졸았는데요? 이게 너야. 예? 자라야. 예. 그래. 자, 금방 똥 싸고 갔다 오겠어. 예. 갔다 올게요. 내 의자를 좀 빼. 네, 이거 가져가십시오. 응. 내 의자를 쓱 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소통을 안 하면 뭘 해야 되나? 아, 그냥 너 아니 그럼 뭐 할까요? 뭐, 아니 휴일 날 뭐 했는지 얘기하면 되잖아. 자라 씨. 예. 잘 쉬다 왔습니까? 오랜만에 이제 좀 친구랑 술도 먹고. 술. 예. 네, 이 일상생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그 당신 목을 볼 때마다 한 대씩 후리고 싶어요. 자라 게이 몸 들어가라고. 좀 어떤 예. 몸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 햄스트링 주사 맞고 많이 나아져가지고. 아 주사.
좀 통풍은 아니고 그냥 걸을 때마다 좀 저리는 거?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건강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님 네. 어디 안 좋은데? 저요? 전 정신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점점 피폐해져 가기 때문에 네. 말고 일단 친구랑 뭐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보면은 뭐 이제 이틀 쉬니까 술 먹고 밥 먹고 채팅창 보세요. 일단 채팅창 보세요. 흠집 매니저 사장 욕을 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해드릴게요. 그렇지. 근데 뭐 늘상 하는 게 그 욕이 그 욕이 그 욕이라서 예. 여러분 뭐 딱히 할 게 없습니다. 마이, 여러분들이 마이, 하시는 마이, 그 욕들 마이. 다 저희가 한 번씩 했습니다. 예. 그렇죠. 좀 재밌게 놀았나 니는? 나? 난 뭐 그저 그렇죠. 내가 지금 그저 그렇다고? 네, 쉬는 게 참 좋습니다. 네. 누구 사장 쉬는 자리 조개수 집안하든? 딱히 그냥 네. 집에 근데 배달 뭐, 쓰레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대벌은 네. 난 못 준다고 좀 있으면 수집을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예. 친구들이 코트 매니저로 이런 거 알고 있냐? 아니면 부끄러워서 숨긴 거?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안 꺼내죠. 예. 딱히 예, 솔직히 쪽팔리죠. 먼저 얘기하진 않았어요. 두 마리 생각 안 하고 자라. 소금쟁이 부르는 거 재수 주원나게 없다. 예스 오원. 이거는 예스 올 예스죠. 무조건 예스입니다. 나는 예. 별로 많이 들어서. 예. 예. 저도 그 약간 조건 반사적으로 예. 그거 얘기할 뻔했어요. 소금쟁이야 그러면 와 좆돼지야 이렇게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참았습니다. 뭔 상관이노? 예. 맞습니다.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와, 좋대지야. 둘이 안 친하지? 둘이요? 방송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일도 엄청 오래 했고 하니까 제가 조심스럽죠. 네, 그리고 방송에서 있으면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네, 또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방송인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아무래도 뭐 평상시에 있을 땐 장난도 많이 치고 해요. 예. 네. 네, 제가 좀 많이 그냥, 많은 입장이긴 그냥 한데 그냥 친구입니다. 친구. 예. 네.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좀 많이 당하죠. 당하는 입장이에요.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약간 그거라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한번 당해요. 그 당한 걸 이제 밑으로 보냅니다. 약간 대물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라 빗볼 한번 만져보자. 네. 만져볼까요? 뭐 유도 좀 했습니까? 만두기라고? 네. 내리갈군보다는 그냥 장난을 많이 쳐요. 진짜 그 야방이나 이런 거 공방 갔을 때도 그렇듯이 형한테도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랄프가. 아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네, 평소에 한 번 안 합니다. 드립 같은 걸 치는데 발 보여줘. 형한테 하는 거보다 훨씬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발 보여달라고 하시네. 발 안 올라갑니다. 예. 아니 실제로 하면 뭐 뒤집어 뭐, 실제로도 가끔씩 합니다. 해요. 예, 가끔씩 많이 합니다. 해요. 예, 저희가 또 동거인이면서 예. 좀 서로 장난을 많이 쳐요. 오히려 방송에서는 형한테 그런 거 안 하는데 가끔씩 하고 뭐 방송 껐을 때는 자주 하죠. 그래도 약간 임산부석 같은데 뭐, 가다가, 예, 가다가. 좀 형 저 앉아서 쉬어라 힘들면 이러고 저한테 둘이 지하철 타고 어디 간 적도 있어가지고 고밭을 좀 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좀 빠르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네. 배터리 4% 상당히 네, 상당히 위험할 뻔했네요. 네. 저 지금 발을 올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캠 위치도 그렇고 발이 많이 더럽습니다. 저 아우 랄프도 감이 없다. 그래서 무시해야지 채팅. 자라야 뭐 뒤로 빼라. 네네. 저런 거 무시하면은 예. 무시를 하면은 이제 힘듭니다. 그렇죠. 예, 무시를 하면 힘들어져요. 제가 저를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한 번씩 말을 할 때 그 말투가
진짜 그 느갱이 같아가지고 웃겨. 과거 게이련 기읍 기읍. 일단 뭐 누가 형이냐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형이죠. 아 생긴 거는 확실히 제가 형이긴 한데 하는 행동은 얘가 형처럼 보니까 헷갈릴만 한데 제가 호적상 그 제가 형입니다. 제가 네, 호적상은 제가 형인데 네, 제가 형을 앞에 네. 제가 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제가 한 살 더 많은. 쓰레기 좀. 네. 사실은 자라가 위야 흐마. 근데 저는 이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네, 소금쟁이가 아니라 나무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만 하면은. 너 지금 밑에 내려보면 배가려서 안 보이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나 말고 형 말하는 거잖아. 그건 맞습니다. 대변 네. 오래 본다고 하는 게. 맨날 뭐 싸우거나 이러면은 뭐 자기는 뭐 무슨 뭐 특공 무술을 했니 뭐 주먹 한 대면 뭐 누구든 죽이니 이러니까 우습죠. 그게 다 당해보기 전까지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현재까지 당해본 사람이 좀 많나 보네요. 아유 한 트럭이죠. 섀도우 복싱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제 정신 속에서 지금 이미 수많은 시체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뭔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특공무 대가리 속으로는 막 답해? 약간 뭐 코리안 좀비 보면 정수기? 그런 거 본 것처럼 얘도 조현병이냐 알았는데 뭐 정수기인가 뭐 코웨인가 있지 않았나 그 일화 때 라이프 안 봐가지고 요즘 애니 보냐? 애니 자주 숨 봅니다. 막힌다고. 네.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 여기 있으니까. 귀면의 칼날 네. 보고 싶습니다. 뭐 쉬는 동안 한 것도 없어요. 이틀 동안 그냥 유튜브 보고 친구랑 욕하고 그냥 폰 게임 좀 하다가 그러고 진짜 집 친구 집에 컴퓨터 뺏어가지고 자 롤 드게제 이거 하고 롤 좀 하다가. 한 게 없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이어나갑니까 형님?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얼마 전에 저 야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야방을 했을 때 출각성인가? 출각성 재밌더라 봐라. 아니 저는 드라마 영화 안 봐요. 예, 욕을 뒤지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생각이 안 들지 사실. 그 머리가 멈춰버리지. 좀 형뿐만이 아니고 난 옆에서 누가 막 지잡듯이 그럴 때는, 얘기할 때 좀 내가 멈춰. 그럴 때는 아, 족같더라 씹새끼 약간 그랬다. 족같더라고 씹새끼가.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재밌어 하시니까. 네. 잘 배웠습니다. 예. 네. 알려주는 대로 배워야 되니까 빠르게 흡수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도 배워야 합니다. 방금 그 말은 여러분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오셨습니까? 숨 막혀. 숨 막혀. 보고 계셨어요? 이 토크. 부담스러워가지고. 예. 하이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직 저희는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예. 야무지게 뽀또 해줘. 뽀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배 아파. 이렇게 응디가 아프냐? 나 매운 거 먹은 적이 없는데. 응딩이가 아프네요. 예. 네, 응딩이가 아파요. 응딩이가. 아 그리고 말이죠 저희 그 카페 그 가입을 저 목요일까지 한 30분 뒤에 미끌거리지. 예 목요일까지 이렇게 막아놨어요. 카페 그 가입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단 한 명도 안 받았어요. 저희 카페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예. 응답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풀 거예요. 예, 이제 풀 거니까 너무 그 도끼 품고 오시지 마시고 예, 다시 예전 체제로 갈 테니까 예. 일주일 동안 너무 좀 정신적으로 그래서 예. 풀고 그 뭐 500회 이상 들어와야 그 하는 것도 다시 예전처럼 다시 예전 체제로 돌려 놓을 거예요. 좀 가입 허들을 좀 다시 낮추고 이렇게 할 테니까 짧게 들었지? 네. 그 바로 지금 이제 그 사골 등급 바로 밑에서부터 글 쓸 수 있게 예, 30회만 하셔도 글 쓰고 이렇게 댓글 달고 하는데 뭐 제약이 없게끔 다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탈퇴당하신 분들은 다시 안 풀어드려요. 예. 말들을 워낙에 싸가지가 없게 해야죠. 아무튼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바꿔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알겠죠? 총 6일날 야방이면 아침에 머리하러 올 거야? 예약 비워둘까? 그날 몇 시까지죠? 아직 시간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방송은 8시부터 9시 반까지였나요? 모르죠? 네, 제가 다시 제 스케줄에 대해서 뭘 아시는 거예요, 대체 당신은? 소금쟁이 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로 와서 제 핸드폰 빨리 비번 풀어가지고 빨리 보세요, 빨리. 네. 네. 갑작스럽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방 얘기 좀 해봐. 무슨 공방인데? 몰라요. 뭐 MC죠 뭐. 예. 근데 너무 적은 출연료로 이렇게 하셔갖고 안 한다 그랬어요. 서운하다 그랬어요. 8시라고 합니다. 네, 8시부터 9시 반까지죠? 예. 8시 방송이니까 그날 오전에 머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날 그냥 좀 늦게 가도 되나? 늦게 가면 오히려 저 힘들라나? 언제가 편하니? 너 시간에 맞출게. 뭐냐고요? 몇 시? 난 상관없어. 오케이. 그럼 출발하기 전에 딱 머리하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 뭐 한 6시 어떨까? 5시나 6시 어때요? 레오 씨? 이게 무슨 공방이냐면요, 이거는 뭐 제 방송에 전혀 제약이 없는 시간대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8시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9시 반에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와가지고 방송하면 되니까. 그거래요. 뉴비 골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뉴비 골방. 뉴비 골방이란 뉴비존 BJ의 육성, 방송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식 방송으로서 이렇게 그 이제 신입 BJ들의 동기부여와 플랫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배 BJ와 신입 BJ의 간이 토크쇼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거래요. 네. 이제 방송 시작하신 이제 그 새내기 BJ분들을 위한 그런 공방인가 봐요. 우리 3만 원 챙겨와. 오, 나가서 그냥 의학이나 죽이자, 고비나 좋아하게 주고자 억가 토크. 아니. 네네. 기획력 시파타치라고. 아니 근데 공방에 뭘 바래요? 예, 공방에 뭘 바래요, 여러분들? 의학 죽이고 오자고? 가가지고 뭐 그리고 뭐 BJ 뭐라고요? 이름? 체리요? 예. 그 뭔 뜻이에요? 예. 그래요. 자, 본인 소개하시고, 예, 방송하신 지 얼마 됐어요? 아, 지금 몇 명 보세요? 6명이요? 아이, 참, 씨발. 나가 죽으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라고요? 가가지고? 예. 그 옆에 계신 남성분은 뭐 하세요? 롤이요? 야, 하고 많은 콘텐츠 중에 롤을 하신다고. 그래요. 몇 명 봐요? 5명이요? 예, 나가 뒤지세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방송을?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나디쇼 쇼 이름 코트의 공방 나디쇼 나가 뒤집쇼 신인 BJ분들 신인 BJ분들의 멘탈을 강화시켜드립니다 신인 BJ분들의 사기를 꺾어드립니다 예 아 우리 감성어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개 노래 서, 노래 그 저 선곡은 안 받아요. 즐겁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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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라이더가 뭔지 보여주고 와라. 안 돼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할 거면 태훈이 말고 다른 BJ들도 좀 부르지. 아마 뭐 서윤이랑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나. 예 서윤이가 저 전회차 보니까 서윤이가 MC 보던데요. 네. 신입 BJ들 이 방송 전자녀 5분도 못 버티고 즉자할 듯. 네. 아,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네, 그 한 명씩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MC가 형 혼자입니다. 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예. 아, 씨발 재미없겠다. 예. 아이 분위기 어색해서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이제 사람 만나는 재미로 하는 거죠. 방송 이제 시작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제 눈이 즐거워요. 아이고 이제 방송 시작하셨구나. 아유 앞으로 참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이제 고충도 좀 듣고 예 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이라면 조언도 해주고 그래 그러겠지만 제가 뭐 조언 해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여자 BJ분들이나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우리 감성엽이님 아 김성엽이님 예 김성엽님 노래 불러달라고요? 그럼 짧게나마 불러드릴게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어때요? 깔끔하죠? 오프닝을 2시간을 저 하네 너 놀아 예? 벌써 1시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틀 동안 못 봤던 시간이 있으니까 한 시간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니 뭘? 이건 무반주로 불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예의 아니겠습니까? 예. 예, 두 시간 동안 시간 녹았네요. 인정? 두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두런두런 도란도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오프닝이었어요 죄송해요 저희 방송이 템포가 좀 느리죠 네.